여러분들 오늘은 맥라렌 720S 스파이더 차량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출력은 711마력, 토크는 79kg에다가 중량은 1.4톤, 배기량은 4000cc V8 트윈터보를 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사볼게요. 참고로 실제 가격대 같은 경우는 3억 8천 정도 합니다. 보시면은 기본 색상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뭘 고르든 다 이쁠 것 같아요. 에메랄드 색깔 가겠습니다. 후유 클릭.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이뻐요. 그 맥라렌 특유의 상대를 비운 듯한 이미지는 없어졌고요. 앞쪽 본넷 같은 경우는 뭔가 상어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양쪽에는 카본으로 된 덕트가 뚫려 있어요. 헤드라이트 주변 같은 경우는 전부 카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눈 크기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줄이에요. 여기 위쪽에도 뭔가 있고 프론트 스플리터도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리어 범퍼랑 라인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초경량 탄소 섬유로 제작한 모노 케이지 튜브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가볍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 차량은 미드십 슈퍼카죠. 보시면은 이쪽에 엔진 들어있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쪽에도 카본 덕트가 달려있거든요. 펜더 쪽에 공기가 잘 통하겠군요. 맥라렌 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과하지도 않고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브레이크도 엄청나게 큰 거 들어가 있고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 카본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문짝 라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어집니다. 얘는 720S 스파이더였죠. 스파이더의 뜻은 뚜껑이 열린다는 소리. 뒷 라인 보시면요 되게 길쭉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집니다. 여기까지. 원래 보통 보면은 배기구가 밑에 달려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위쪽에 달려있어요. 뭔가 악마의 얼굴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뭔가 좀 이렇게 사나워 보이고 카본으로 된 디퓨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퍼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엔진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공기가 더 빠르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제를 열어볼게요. 모듈 개탈각. 오케이 바로 이거지. 문짝이 대각선으로 열리는 것을 버터플라이도. 진짜 이쁘네요.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열려요. 앞쪽 트렁크 보시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사이즈가 커?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요. 트렁크 사이즈 괜찮아요. 여기에 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청소 도구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꽤나 깊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문짝 가운데가 텅 비어있네요. 아하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턱이 되게 높아요. 탈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빨리 시동을 걸어달라는데? 가자. 오, 이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 나쁘지 않아요. 와 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기 카본 포인트 정말로 멋스럽고요. 정품군은 원형 타입 그리고 고급스럽게 들어간 버튼까지. 이쪽에 센터 페시아 디자인이 정말로 독보적이에요. 세로로 길쭉한 디스플레이, 운전자를 위해서 대각선으로 달려있는 이 기어 버튼까지. 송풍구는 뭔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계기판도 진짜 시인성이 좋은데요. 가변형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드를 바꾸면은 이 계기판이 앞으로 접힙니다. 자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출발 세트 보시면 제로백 2.8초 최고속도는 329km.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픈했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오픈 모습 보여드릴게요. 직퀵 보시면은 먼저 뒤쪽에 캡이 열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붕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은 지붕이 이렇게 뒤쪽으로 하드탑이죠. 넣고 닫으시면 끝.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픈이 끝나요. 여기 네모 라인 이쪽만 사라지는 구조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유리창도 달려있어요. 이번에는 뚜껑을 닫아볼게요. 먼저 뒤쪽이 열린 다음에 지붕을 이제 원위치 시켜야죠. 천천히 천천히 고장나면 안돼요. 잠깐 여기 스피킹. 이쪽에 연결부가 이렇게 보이는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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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와 아침 일찍 나왔더니만 공기가 되게 상쾌하네요. 먼저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다가 이 상태로 바로 악셀에 발을 떼볼게요. 출발 세트 출발. 보시면은 60km 돌파, 100km 돌파.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지금 몇 초 걸렸죠? 1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300km 돌파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쿠 300km가 넘었을 때 준비하시고 앞드프트. 아이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상쾌한 느낌 굿모닝.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너무 느리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앞차가 도망갈 거예요. 아이 사고는 내지 말고 제가 핸들링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핸들링. 아 역시 후륜 핸들링 되게 다이내믹하고 좋아요.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과격하게 왼쪽으로 무리 없이 들어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 사이도 금방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나이스 완벽하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 4륜으로 바꿔줄게요.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거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뒷범퍼도 바꿀 수가 있네요. 아 이거 달아줄게요. 사이드 스커트도 좀 더 업그레이드. 후드 같은 경우는 바꿔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타이어 폭은 265,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일 두꺼운 거. 휠 같은 경우는 가벼운 걸로 바꿔줄게요. 앞쪽 휠 크기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쪽 드랙 폭풀업, 뒤쪽 드랙 폭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자동장치 장착 완료, 그 다음에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셰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흡기 풀업, 연료 풀업, 접어장치 풀업, 레이스용 배기장치 장착 완료, 캠축 풀업, 밸브 풀업, 피스톤 풀업, 트윈터보는 달지 않을게요. 인터쿨러 풀업, 보시면 출력이 700마력에서 890마력으로 900 클릭. 와, 제로백 1.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57km. 잠시만요, 보시면 속도가 약간 더 빨라졌죠. 오케이, 출발 하트. 와, 보시면 100km 돌파. 속도가 확실히 엄청나게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800마력.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핸들링이 돼요. 이쪽으로 살살. 제가 수동으로 한 다음에 다운시프트 한번 쳐볼게요. 자, 720S 소리를 질러.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잘했어. 오우, 재밌네 이게. 어? 이번에는 레이스를 준비해볼게요. 가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팀 보시면은 니산 GTR 720X 두개.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패드를 산 세팅이라고 합니다. 아 임마, 아이 망했죠? 이렇게 가다가 다 죽는거야. 어? 여기서 몸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돼요. 와, 이분 차 진짜 예쁘시네. 직선 구간에서 풀악셀, 여기서는 드리프트.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여러분들, 아까 전에 굴렀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1등은 720S. 이번에는 제가 정글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와, 자동차 색상도 에메랄드 색상이니까 뭔가 좀 더 잘 어울리죠. 이쪽으로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어우, 보시면은 되게 잘 와요. 뭔가 되게 악어 같기도 하고 와일드한 느낌. 턴, 제가 흐르는 강물을 올라가 볼게요. 연어처럼. 출발. 보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인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폭포 아래로 떨어져 볼게요. 참고로 폭포의 규모 같은 경우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야죠. 어이쿠, 내려왔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와니? 여기 되게 명당인데? 머리 위로 지금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출발, 출발. 저희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720S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가성비까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